금강품새. 금강품새는 다섯 개의 새로운 동작, 바탕손 턱치기, 한손날 몸통 맞기, 금강 맞기, 산틀 맞기, 큰 돌쫄기. 서기는 학다리 서기가 있으며 27개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강품새 준비. 기본 준비서 4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전에서 가볍게 올려서 명치에서 주먹을 말아서 지어서 내렸을 때 주먹과 주먹이 세운 주먹 하나, 하단전과 세운 주먹 하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간 발에 나간 손이 밖으로 나가서 헤쳐맞기, 둥주먹 형태가 되지 않게 헤쳐 옆맞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헤쳐 바깥맞기가 되도록. 자, 하나. 자, 나가면서 바탕손 턱치기. 자, 정면에서 45도 측면으로 틀어서 자기를 기준으로 한 턱을 쳐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뒤로 물르면서 손날 앞맞기가 되겠습니다. 예비 동작 하나, 둘. 막았을 때 손끝이 어깨 높이 중심선까지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둘, 하나. 자, 여기에서 요즘 시합장에서 보면은 한 동작을 만들어주는 자세, 여기에서 서지 않고 서서히 가는데 이 자세에서 가볍게 여기까지 동작을 취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거는 5초에서 8초인데 시합장에서는 8초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돌쫄기 하나. 여기서 큰 돌쫄기는, 자, 여기와 같은 선상, 그 다음에 가슴과 명치의 중간 부위에 들어가서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서, 자, 앞으로 돌 때 한 발 이상을 떨어지지 않고 한 발 길이만큼 돌면 되겠습니다. 둘. 자, 산틀 맞기하고 기합을 넣습니다. 하나. 자, 산틀 맞기는 머리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 힘을 빼주고 앞으로 돌아서, 자, 오른팔이 안으로 들어가서 헤쳐 바깥맞기가 되겠습니다. 안팔목 헤쳐 바깥맞기 하나. 헤쳐 내려맞기, 오른팔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 나라인 서기 하면서 헤쳐 내려맞기. 이거는 5초 정도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산틀맞기 하나. 금강맞기 하나. 근돌적에 둘. 자, 한 발 길이만큼 벌려서 돌면 되겠습니다. 둘. 금강맞기 하나. 큰 돌쪽에 둘, 하나. 산틀맞기 하나. 여기서 돌 때 오른팔이 밖으로 나가서 헤쳐맞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헤쳐 내려맞기, 오른팔이 밖으로 나가서 하나. 자, 여기서는 손이 대퇴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대퇴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한 뼘 정도 띄워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큰 돌쫄기 하나, 둘. 바로 쉬어. 금강품새 연속 동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품새 준비. 시작.
바로 셔. 건강품세 준비 시작. 바로 쉬어.